많은 결사 예비순례 입제식을 마친 순례단이 첫발을 뗐습니다. 마음을 비워내는 발걸음에서 순례하다 죽으리라는 각오까지 순례단의 발자국 소리가 대지를 깨웠습니다. BTN이 동행했습니다. 나눔의 집 민간 합동조사단의 요청으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주무관청은 근거가 무엇인지도 몰라 깜깜이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단 구성의 편파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 대표들도 나눔의 집 민간 합동조사기간 연장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종교 대표들은 나눔의 집 활동의 성과가 부정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제12대 전국귀근의회 두 번째 기획실장에 송탁스님이 임명됐습니다. 공개 채용된 첫 사례입니다. 전국귀근의회는 평가를 점수화하는 등 공정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포교사단 최대 행사 중 하나인 팔간재계 수계법회가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됩니다.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분야별 연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한 특별한 초대, 오늘은 배우 손숙 씨와 함께 미륵 방가사유상을 탐방했습니다. 국보제 83호인 금동미륵 보살 방가유상의 숨겨진 비밀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인도 만행결사를 위한 공주 예비순례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일 30km의 순례 코스를 걷기 시작했는데요. 새벽을 여는 발자국 소리를 쫓아 순례단의 첫날 순례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 아래로 수십 개의 불빛이 나란히 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인도 만행결사를 위한 예비순례의 첫 걸음이 어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새벽 4시부터 길을 떠난 순례단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표정 또한 밝기만 합니다. 본격적인 예비순례 첫날, 기상예보와는 달리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아 비교적 순탄하게 순례가 이어졌습니다. 적당히 흐린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순례단의 여정을 도왔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혜 스님은 예비순례를 체험하며 다양한 수행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했습니다. 수행의 모습들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례적인 어떤 수행 방법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모델들도 좀 개발을 해야 하고 종단이 앞으로 좀 수행의 모습을 좀 더 깊게 나갈 수 있도록. 순례단은 순례를 시작한 지 약 7시간이 지나 신풍면 어귀에서 하천을 풍경 삼아 점심 공양을 했습니다. 순례단에서 가장 연장자인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스님은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 마음을 냈습니다. 인지승강에서 나 그대 쓰러지면 거기서 화장해가지고 그 물에 버려라. 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겠다. 이런 일들이 우리 종단에도 상당히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아 내가 정말 이번에 참여하기를 참 잘했구나. 점심 공양 장소에서 한국문화연수원까지 남은 거리는 약 10km. 잠시나마 한숨 쉬어가며 발에 쌓인 피로를 푼 순례단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나고자 없이 첫 예비순례를 마쳤습니다. 천막결사에 이어 만행결사까지 제안한 봉은사 회주 자승스님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개인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무리하지 않을 것을 참가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스님은 또한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이번 만행결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간의 고행 속에서 느낀 북받친 감정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순례단의 막내이자 대학생인 백준엽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심리적으로 힘들 때 상월선언 스님들의 결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순례 참가 동기를 밝혔습니다. 위례 천막결사에서 스님들께서 정말 극한의 고행 속에서도 의지와 뜻을 세우면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걸으면서 무엇보다 많이 비워내고 저변에 자리한 상념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례단의 예비순례 첫날은 날씨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마쳤지만 남은 기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례단은 안전 확보를 위해 막국사 경례 중심의 순례를 이어가고 31일 오전보다 하루 앞당겨 30일 저녁에 예비순례를 회향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경기도가 나눔의 집 임원 전원에게 직무집행 정지 행정처분을 내려 사실상 법인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담당자는 이런 행정처분을 내려놓고도 근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조사단 요구를 경기도가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이행한 건데요. 깜깜이 조사에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나눔의 집 이사와 감사 13명 임원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임원 전원을 직무정지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례적인 처분으로 의도가 의심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례적인 케이스라니까. 이런 경우가 옛날 신공무 세력이 찍어 눌러서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이래. 마치 민간으로 위장한 강제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보고 싶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좀 하자라는 식의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막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조사 끝나고 거기다 합당하게 내리면 되는 것들 갖다가 미리 막 운영진을 막 정지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행정처분 근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문서 시행을 했는데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요구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경기도청에서 했지만 사실상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직무정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행정처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 권한 범위는 물론 구성원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담당자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 측은 경기도가 민관조사단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행정처분 원인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 홈페이지에 기부금 계좌번호를 올리는 등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단순 안내 행위로 보고 있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학대 행위가 없었다고 밝혀졌다며 행정처분 근거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 측의 이런 주장을 비롯해 특히 이옥선 할머니 요청으로 BTN 뉴스가 진행한 인터뷰가 민관합동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방해했다는 건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처분 내용이 어떤 걸까요? 직무정지 내용 중에 그 방해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직원은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오히려 기자에게 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깜깜이 조사단 구성에 활동 초기부터 편파 논란이 있었던 민관합동조사단 요구를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옮겨 실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행정처분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22조를 제시했지만 앞서 광주시와 경기도특별점검에서는 횡령 등 범죄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계 부정이나 인권 침해를 비롯해 현저한 불법 행위나 부당 행위에 따라 그것도 해임을 전제로 하는 직무 집행 정지를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통지 수신자를 임원 전원이 아닌 대표이사로 한정해 절차적 위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 법인 측은 24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피고로 직무 집행 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나눔의 집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 등 종교 대표들이 우려를 표하고 원만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불교를 비롯해 원불교와 유교, 천주교와 천도교 등 각 종교 대표들은 나눔의 집 사태와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 연장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어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부 구성원의 공익 제보로 시작된 만큼 운영진이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하면서 모든 가정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종교 대표들은 나눔의 집 활동의 성과와 의미는 매우 크고 소중하다며 종교단체의 노력이 평가절하되거나 근본적으로 부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2대 전국 비구니회 두 번째 기획실장에 수원 아리담 문화원장 송탁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전국 비구니회 창설 이래 공개 채용된 첫 사례입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앞으로도 채용 방침을 공개 채용으로 정하고 기록으로도 남길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두 번째 기획실장에 송탁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전국비구니회가 창설된 이래 공개 채용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첫 사례입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어제 제8차 종무회의를 열고 송탁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날 기획국장 탄호스님과 문화포교국장 원경스님도 공채와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함께 임명됐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도 어렵고 또 같이 더불어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오늘 세 분 우리 새로운 설임자 스님들께서는 정말 뜻을 같이 해서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같이 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이번 임명 과정은 전국비구니회 인사포상징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첫 소임자 채용 과정으로 각 지원자들의 평가를 점수화해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기획실장에 임명된 송탁스님은 수원 아리담 문화원을 운영하며 청소년 인성교육과 행복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탁스님은 여러 스님들의 뜻을 모아 실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열심히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스님들 모시고 스님들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행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할 수 있고 만들어서 스님들의 삶에 정말 피부로 느껴지고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란 점이 있고 많이 모자라고 많이 서툴겠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임자 공개 채용 과정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의 전국비구니회 소임자 채용은 전부 공채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뽑혔냐 이거를 이제 기록으로 다 남겨놓자 해서 앞으로도 우리 소임자들 다 그런 공채에 의해서 이제 모실 겁니다. 임명식 이후 진행된 종무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토대로 현안과 차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도 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전국비구니회가 6천여 비구니의 목소리를 어떤 변화로 담아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포교사단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팔재계 수계대법회가 올해 전면 취소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건데요. 포교사단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고 더욱 수행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포교사들이 부처님의 8가지 계율 실천을 다짐하고 그동안의 신행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팔재계 수계대법회 조계종 포교사단이 제3차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올해 팔재계 수계대법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만큼 분야별 연수를 상황에 맞춰 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코로나19로 포교사단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더욱 정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부처님의 정법 홍포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행 정진의 원력으로 더욱 매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불국토 건설에 매진하여야 되겠습니다. 포교사단은 회의에 앞서 원력을 주제로 한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용스님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개인들의 생활뿐 아니라 사찰의 신행활동도 이전과는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사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생활 방역을 준수하며 수행과 신행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 혼자만 유한다면은 그냥 뭐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금방 걸렸다가도 회복되니까 무슨 상관이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불자들은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아주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두를 위한 연기법에 의한 생활이다. 포교사단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도 신천지의 불교 폄훼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원 사찰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천지 교회 계열의 천지일보가 통도사를 기망하는 영상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부산 불교계가 어제 긴급 공지를 전달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는 SNS를 통해 신천지는 통도사를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임을 상징하는 증거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사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통도사는 조만간 입장문을 내고 신천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불교 총지종이 제152회 임시종의회를 개최하고 창종 50주년 기념사업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교 총지종은 지난 27일 부산 정각사에서 통리원장 인선정사와 중앙종의회 의장 우인정사를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2회 임시종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총지종은 이날 회의에서 창종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원정 대성사 진영 제작과 일대기, 창종 50년사를 비롯해 50주년 다큐 제작 등의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갈 것을 의결했습니다.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가 어린이 전통 등 계승을 위한 지도자 교육을 제주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제주 보현사에서 봉행된 전통 등 지도자 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 포교 지도자와 관계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협회 전문가들의 지도하에 수박 등 만들기와 불교 레크레이션 상급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참석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전통 등 문화를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자유롭게 드나들 때가 언제인지 까마득한데요. 그래서 BTN 불교TV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사회 저명 인사들과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 불교적 가치가 있고 예술성이 높은 유물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미를 담고 있는 반가사유상 준비했습니다. 이 반가사유상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깨달음은 잠시 미뤄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국립중앙박물관 신소연 학예연구사와 배우 손숙 씨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특별한 초대에는 배우 손숙님을 모시고 반가사유상을 함께 감상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불교주거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전시에 보러 와서 되게 기뻐요. 네, 저는 여기 박물관 올 때마다 늘 좀 가슴이 설레요. 근데 요즘에 그냥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다 닫혀 있으니까 많이 안타깝죠. 네. 빨리 여기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선생님, 오늘은 반가사유상에 대해서 네. 저희가 같이 감상을 하실 건데요. 네, 네. 반가사유상은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국보라서 저희가 따로 독립된 공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네, 네. 되게 궁금해요. 네, 예, 네. 예. 바로 이 상이 7세기 전반에 제작된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입니다. 국보 제83호입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네. 그 특별히 그게 이름 붙어 있어요. 네, 이름... 금동 미륵보살은 우리 교과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반가사유상은 어떤 존재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뭐 관음보살, 문수보살 같은 그런 존재를 뜻하지는 않고 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세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왼쪽 다리를 내리고 있고 오른쪽 다리를 그 위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가부자에서 한쪽 다리를 풀고 반가부자만 하고 있다. 그래서 반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유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쪽 손을 지금 뺨에 대고 생각에 잠긴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에 잠긴 거라서 바로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깨달음은 잠시 미룬 보살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는 기원으로 치면은 몇 세기 작품들이에요? 지금 이 작품은 7세기 방가사유상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간다라 불교 미술이 있습니다. 네. 인도 서북부 파키스탄 지역인데요. 여기서부터 사실 방가사유상이 기원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자의 모습,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태자였을 때의 모습을 방가사유상의 자세로 표현한 상들이 있습니다. 이 태자의 모습들이 나중에 점차 이제 보살의 모습으로 발전된 것을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힘들잖아요. 네. 나는 지금 이거 보면서 네. 저분들은 이럴 때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만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미륵보살이라고 안 하고 방가사유상이라고만 부르나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까지 방가사유상이 제작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어떤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명문에 미륵이라고 한 경우가 거의 남아있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미륵보살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고요. 1962년에 이제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의 명칭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쭉 그렇게 이어지고 그냥 이런 겁니다. 네, 네.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고 예, 우리 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죠. 단순한 장신구나 옷을 걸치지 않은 상반신은 매우 간결하게 표현됐는데 하반신을 보시면 옷자락 같은 게 굉장히 율동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마치 음악의 리듬에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상반신의 어떤 간결함 그리고 하반신의 율동감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잘 형상화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동감이 있습니다. 사실 뒤에서 보니까 네, 되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저 머리 뒷부분에 좀 특이한 게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예. 저거는 이제 광배와 연결했던 촉 부분입니다. 동그란 광배가 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이거는 완전 온전한 그냥 그때 작품이에요? 아니면 약간 좀 보수를 한 걸까요? 사실 여기도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비밀인데요. 사실은.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를 했더니 보수를 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뭔가 어색한 느낌? 전체 관가사회상에서 뭔가 다른, 고개티는 아니지만 뭔가 다른 느낌. 왼발? 네, 맞습니다. 오른발, 왼발을 잘 보시면 오른쪽 발은 생동감 있고 왼쪽 발은 조금 뭉툭한 느낌? 그런 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 방가사유상에서는 세 군데 수리를 했는데 바로 왼발. 저 왼발하고 대자 부분, 연화대자, 그 다음에 대자 뒤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속 성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 뒤쪽에 한 부분은 동이 95%, 그 다음에 주석이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몸체하고 같아요. 그 뜻은 옛날에 이걸 만들 때부터 좀 문제가 있어서 같이 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자의 왼쪽과 이 왼발 부분은 그 다음에 수리를 한 건데 성분이 순동입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뜻은 후대에 다시 보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오시면 또 하나의 국보 방가사유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보 78호 방가사유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 오시면 언제든 국보 방가사유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연락해 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서 아마 다른 분들도 방가사유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너무 자랑스럽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감사합니다.
11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